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플랫이 3개 있는 거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4개째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하고 미하고 나의 플랫이 있습니다. 시는 여기죠. C의 플랫이 있기 때문에 검은 칩니다. 또 미가 나오면 플랫이 있기 때문에 검은 칩니다. 라입니다. 라에 플랫이 나와 있으며 검은 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악보 대로 칩니다. 이거 미하고 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는 플랫을 치고 솔은 힘 건반을 치고, 쏘하고 시니까, 쏘라고 시,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미하고 솔은 이렇게 치고, 레하고 팔은 이렇게, 또 미만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른손 치는 모습을 악보대로 치기 때문에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을 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손 코드는 E 플랫입니다. E 플랫 많이 들었죠? 여러분, 지금 제가 플랫만 집중적으로 당분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플랫 나오는 찬양이 또 많이 있고 플랫 코드를 익숙하게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게 좋겠고, 오른손도 플랫이 나온 거를 하게 되면, 오른손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오른손 플랫 나온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왼손도 플랫 나온 거가 눈에 띄고, 이 플랫 많이 나오고, 나오는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왼손도 쉽고, 그래서 플랫이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플랫 있는 곡들을 찾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플랫은 인데 플랫이 붙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검은 건반 그러니까 가운데 손도 칩습니다. 이게 이 플랫입니다. 그래. 그다음에 B 플랫 세븐입니다. B인데 B 이게 B입니다. 세븐입니다. 아니 B입니다. B코드가 원래 이렇습니다. 근데 플랫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반음 내려가고 여기도 반음 내려갑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는 반음 사이입니다.
흰 건반, 흰 건반, 건반 사이는 온음입니다. 한 박자고, 이건 반박자 사이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내리는 거고, 여기서 솔입니다. 솔에서 우측으로 가면 반음 올리는 거고, 좌측으로 가면 반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빈, 이게 빈데, 빈데, B7은, B플랫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오고, 이겁니다. 근데 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에서 한칸 내려옵니다. 한칸 내려와서 라가 플랫부터 따겠죠? 그러면 라를 검은 것만 쳐줍니다. 라도 반음 내립니다. 이게 B플랫 7입니다. 이 코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혀둬야 됩니다. 기억해둬야 돼요. 플랫 나오는 악보에서는 이게 B플랫 7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가 1도, 4도, 5도, 7 마무리 뭐 이렇습니다. 1도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2도 4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좀뭐 암울하고 또 이래가지고 이거 코드가 1도, 4도, 5도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기타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또 여기서 안 보던 거가 있습니다. 이음줄이라고 해서 이음줄이란 늘림표입니다. 이게 사분음표가 있으면 사분음표를 3개 정도 늘리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3박자 늘리라는 소리겠죠? 밑에도 있습니다. 느림표가. 그리고 새로운 이제 또 E 플랫 코드를 짚어봤죠. 그 다음에 A 플랫. 이게 A는 라라겠어요. 라. 이게 A 코드입니다. 플랫이 붙으면 발음 내려서 플랫이 붙었습니다. 플랫이 붙었다면 발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것만 칩니다. 나에서 검은 건반 미도 올라가 이렇게 원래가 이게 난데 반음 내려서 미 가운데 손가락도 반음 내리고 다다 똑같이 내립니다. 이게 A 플랫입니다. A 플랫, A 플랫. 그다음 B 플랫이 나왔습니다. B 플랫 약간 말씀 얘기했죠? B 플랫입니다. B 플랫, B 플랫 세 B플랫, B입니다. B. 근데 B플랫은 발음 내려서 이게 B인데 B플랫 발음 내려서 아니 이게 B입니다. B. 이게 B코드입니다. 플랫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절 내려서 발음 내려서 이거 흰 것만 치고 반음 내리기 때문에 검은 건반 이렇게 씁니다. 이게 B 플랫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B 플랫은 쉽게 치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치라고 했습니다. 네하고 아까도 이 3음 3도 1도 2도 3도 1 3 5도를 치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치는 겁니다. 1, 3, 5. 항상 1, 3, 5. 그러니까 화음입니다. 이렇게 치는데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치는데, 근데 손이 왔다 갔다 빨리 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칩니다. 이걸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 코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가 16분음표가 있고, 16분음표가 있고, 저음 4분음표가 있고, 2분음표가 있어서, 제가 16분음표가 많이 나와 있는 곡들은, 왼손을, 박자를 맞추기 편하게, 왼손을, 저음 4분음표다 하면 3박자로 칩니다. 16분음표를 한 박자로 하고, 저음 4분음표를 3박자로 합니다. 왼손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음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음표는 네 박자 해야 되겠죠? 이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꽝 점치고, 이거는 박자는 내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사사 쳐도 됩니다. 이 박자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저만 알아듣게 살살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음표, 또, 그거는 여기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칠하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칩니다. 세 박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칩니다. 세 박자 칠때세 박자 여기 먼저 치는데 이걸 손 놓지 말고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세 박자인데 이거 치고 이렇게 치지 말라 하겠어요. 이렇게 치면 음이 끊어집니다. 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을 치고 파 이거 뛰지 말고 그러면 끊어지지 않죠? 발도 이 코드가 있을 때두 박자씩 밟습니다. 여기 네 박자니까 처음에 이렇게 세 박자 하고 발을 뜯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음질은 제가 4분음표가 세 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섯 박자잖아요. 그러면 손도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줍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고 여섯 박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음줄이 지금 여섯 박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음줄 여섯 박자, 그 다음에 이분음표도 여섯 박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음표 A죠. A 플랫에서 그러면 여기도 마지막에서는 뒤도록 씻어주옵소서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끝날 때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끝나거나 같이 눌러서 끝내주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고 이렇게 계속 또 뭔가 나올 듯이 쳐주면 다른 곡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끝난 마무리는 이렇게 좀 깨끗이 손가락에서 끝나도록 같이 눌러요. 세 개 다. 쉽죠? 이제 여러분도 찬양이 익숙하기 때문에 진짜 몇번 플랫이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쯤이야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사랑해요.